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혜인입니다. 저는 빛과 유리를 주요 미디어로 작업하며 글로리오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유리를 주제로 생명과 디지털을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2015년 글로리오 라이트 세일즈 전시를 시작으로 유리 조명을 제작하는 작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활동에서 파생하여 유리, 생명, 테크놀로지 사이에 있는 제 관심사를 연구하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 선보일 작업은 디지털 수면병입니다. 우선 수면병이란 트리파노소마라는 단세포 병원체가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사람을 잠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작업은 제가 만드는 유리의 형태가 이 단세포 동물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상세계에서 이 생물체를 데려오고 그가 이 세계 안에서 잠과 꿈에 대해 경험하는 미학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웹아트, 내러티브 방식으로 이번 작업을 표현해 보았는데요. 끊임없는 이미지 안에 이미지라는 구조로 사용자인 관람객이 스스로 스크롤을 내림으로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재생이 되는 구조입니다. 휴먼 터치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죽음의 잠을 일으키는 이 트리파노소마라는 동물은 그가 잠들게 했던 사람들의 꿈을 가상세계에서 어떻게 기억할까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우린 아직 다른 이들의 꿈에 불수 없기에 꿈은 인간만의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안에서는 인간, 비인간과 마찬가지로 잠과 죽음도 하나의 표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면병 역사에 대한 리서치와 함께 이 레이어들이 서로 연결되는 내러티브를 쓰고자 했습니다. 저는 디지털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연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디지털 안에서만 할수 있는 상상의 여지를 저는 표면에 대한 이야기로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리나 그래핀 유리로 풀어내는 이유는 유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언제나 우연성이 가미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유리라는 물질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언가를 연결하는 표면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를 유리 표면의 레이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